오늘 읽은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아주 잘 알고 특별히 물어보지 않아도 외우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John 3:16 이렇게 해서 많이 보셨죠. 그런데 근래 들어서 저는 그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다가온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요즘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은 BY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한국의 힙합 가수예요. 힙합 래퍼 아시나요? 래퍼가 뭔지 막 그냥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리듬을 타고 운율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쇼미더머니 그 시즌5에서 우승을 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분을 눈여겨서 보냐 하면은 이분이 그 모든 가사를 자기가 쓰는데 그 가사 내용이 다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아니 이게 크리스찬 방송도 아닌데 저 사람이 하나님 얘기를 저렇게 하나? 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열광을 하더라고요. 그 찬양에, 그 노래. 그게 참 힙합이라는 거는 사실 뭐 갱스터나 또 아니면은 또 그 사탄의 음악이니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랬대요. B.I. 보고 야, 너는 왜 그 사탄의 음악을 하니? 그러니까 B.I.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 이 힙합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저는 이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를 하는데 그 힙합으로 그 랩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는 얘기가 없던 신앙심도 생기겠다.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 다시 가겠다. 저는 이 말을 참 듣고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오죽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 비와이 보고 하는 얘기가 야 저 사람은 전도사다 좋은 말씀 전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파워풀하고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겁을 내고 하지 못하니까 괜히 떨어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랩을 가지고도 우승을 하는구나. 그것을 보고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가사 중에 하나는 Money, Power, Respect 모두 얻었고 John 3:16 새겨 내 무덤 안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내 무덤 앞에다가 새겨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우승한 그 자화상이라는 그 랩의 가사를 보면은 내 죄들은 이미 사하여졌어 새로운 사랑과 축복으로 인해 내 아침에 난 다시 나음을 잃어 입어 난 내가 말하는 것과 같이 내 가치를 알아 특별하고 고귀함을 가진 단 하나뿐인 자녀임을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은 알아 God make no mistake 실수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창조된 이 땅 위에서 만물은 나만이 가진 아름다움에 반응해 나는 내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아는 애야.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닌 걸 죽는 날에 나는 제일 편하게 눈을 감을래 죽음은 끝이 아닌 걸 죽는 날에 나는 제일 편하게 두 눈을 감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알리는 거예요. 자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선배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받고 자기는 끝까지 그것을 위해서 나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위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변질이 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은 영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신 구절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영생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생이 좋기는 한데 무엇이 영생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는 참 중요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을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유명한 축구선수 박지성이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렇지만 박지성은 나를 알까요? 알 수도 있겠지만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안다는 표현은 여기서 성경에서 안다는 표현은 관계적으로 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알기는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깊이 아는 것입니다. 깊이. 이런 표현을 잘 한 것이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침하다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 히브리어를 살펴보면은 이 의미는 안다라는 동사를 쓴 것입니다. 서로 부부 사이처럼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안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 안다는 표현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은 마치 부부 사이에 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처럼 서로 알고 사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깊이 아십니까? 아는 것, 이것은 관계에서 아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관계가 있죠. 한쪽에서만 사랑하면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주고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 받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그 멀어지면은 요원해지는 거예요. 서로 떨어져 있으면은 안 보면은 멀어진다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뭐 미국으로 기러기 그 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고 하면은 일이 생기면 일이 분명히 생긴다는 것이에요. 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보면 만나지 않으면 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관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 안다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닌데요.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를 먼저 아셔서 우리와 같이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전부터 자꾸 그랬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바꿨어요.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로 아 이거 다시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바꾸고 지난주에 또 따로 우리가 그 맥도날드 가가지고 그 아이스크림 먹고 이럴 때도 같이 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인간은 자주 변하지만은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볼 때 믿음이 생기며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미 땅에서 영생을 맛보고 죄로 인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 누리던 생명의 교제에 영원히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몸에 생기를 집어넣으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신뢰하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영원히 멸하지 않으시고 여인의 후손을 참 약속해 주셔서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셨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별된 민족을 만들어 주셨고요. 또 모세를 통해서 제사제도를 통해서 다시 그 관계를 이어나가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힘없는 사랑은 예수님을 보낸 것으로 확증되었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에는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로마서 5장 21절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독생자라는 의미는요. 한마디로는 그 성품과 속성에 있어서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존재.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에요. 그 제물로 삼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로 인해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그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제물로 삼으시고자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서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분의 대가를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거나 살릴 가치가 있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그 사랑의 근거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영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14절에서 그 앞에 보면은 1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 중에서 광야에서 사망을 준 놋뱀이 심판을 받아 나무에 달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고 나무에 달려 심판을 받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그 3장에 보면은요. 죄로 더럽혀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옆에는 참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그 사탄을 책망을 하시면서 여호와의 죄로 더럽혀진 옷을 벗기라 명하시고 그에게 새 옷을 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영생이란 여기에서 과거적이고 현재적이고 미래적이에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 사람의 삶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목숨이 숨을 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만약에 죽지 않고 그냥 계속 산다면 그게 더 끔찍한 것 같아요. 죽지 않고 육체가 죽지 않고 우리가 힘들거나 어려웠던 것을 잊어먹지 않고 그냥 계속 기억하고 간다면은 어렸을 때의 꿈을 꾸는데요. 커다란 바위가 나에게 막 불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의 꿈을 꾸는데요. 제가 깊은 흑암 속으로 막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목숨이 끝까지 이어진다고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영생이란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숨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어져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계속되어져 가면은 그 관계의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그 복음화 성회에서 그 강사 선생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역적인 우리가 그 어떤 나라, 미국, 한국, 영국, 중국 이런 그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있는 그러한 천국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왜 하나님을 영원하시고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머릿속에 나의 생각 속에 집어넣고자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지구가 있는 이 그 태양계 아시죠? 지구보다 태양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그 태양계도 이 전체 우주를 보면은 몇천 수십억 조개의 그 태양계와 같은 그런 항성 존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그렇게 한번 태양계도 제대로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망원경으로 봐도 못 보는 그것을 만드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 태양계보다 작을까요? 클까요? 작아요? 커요?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 크고 그 먼지보다도 못한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DNA 양성자보다도 못한 지구 위에 사는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예요. 그 작은 존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 관계를 우리가 잘 가지는 것이지 그 존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존재인데 우리가 그것의 속성을 하나하나 다 깨달아서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알고 깨달으려고 하면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의 눈의 수준으로 낮춰서 자꾸 낮추려고 하는 것인가요? 요한복음 11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와 대화하시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현재도 누리고 미래도 누리고 앞으로 영원히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특별히 현재 누리는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성경 말씀에는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 있어서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짐을 이해하는 것, 그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 그 사람들의 사회 속에서 끊어져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거는 바로 곧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 회당에서 쫓겨나더라도 이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을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영원한 생명이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고 그분과 같이 손잡고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가 쓴 요한일서에서 영생의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했고요,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며, 5장 26절에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6장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기로 한 그 은혜를 우리는 믿고 우리의 주변도 나의 친구도 나의 이웃도 그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해 힘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벌써 완료한 거죠. 완료. 완료된 것이에요. 완료. 말씀을 듣고 믿은 자는 영생을,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사후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가 그렇고 현재가 그렇기에 미래인 사후도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가르쳐 나그네라고 정의해서 오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여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음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때 그 복음화 대성회 때문에 어느 권사님이 임원들을 저녁을 대접을 했어요. 근데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그 처음에 에피타이저로 김치 부침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김치 부침개가 나오는데 냄새가 굉장히 분내가 나더라고요. 안 좋아. 근데 다 잘라서 나온 거를 하나씩 해가지고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 김치가 아주 오래돼서 그 그냥 오래돼서 묵은 김치면 괜찮은데 이게 상한 냄새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못 먹겠습니다. 근데 먹고서는 조금 먹고서는 그게 물렸거든요. 그리고 다시 다른 걸로 그게 해물파전으로 다시 오다를 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다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요, 이제 그 말씀을 더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속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속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토할 것 같아서 화장실에 가서 토하는데요,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먹은 게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김치 부침개에 그 상한 것만 올라오더라고요. 그 상한 것만. 상한 것만 올라와요. 그래서 그걸 다 토해냈습니다. 다른 거는 나오는 게 아니라 상한 것만 올라와서 다 토해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서 그 상한 것만 걸러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서 상한 것들이 다시 한번 변화가 되어서
그 소금으로 인해서, 빛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변화가 돼서 깨끗하게 되어짐을 다시 받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바로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데 그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빛이 없으면은 어둠 속에 있으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는데 그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자신이 감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드러나니까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한 것이에요. 뭐 근데 우리만 그렇겠어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고 숨지 않았습니까? 예? 요나도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명령을 그 지키지 않으려고 도망가서 그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그 배 제 밑바닥 제 밑바닥에 숨어서 거기 있는데 결국엔 드러나게 되어서 폭풍이 치면서 야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을 준행하지 않고 도망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를 던지시오, 죽이시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되어서 당당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영생함을 얻고 그 영생함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도 영생을 얻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타임지가 뽑은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미식 축구 선수 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식 축구 선수 팀 티보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팀 티보. 그 사람은 그 대학 시절부터 여기 그 눈 밑에다가요. 존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거를 붙이고 다녔어요. 이렇게 여기 눈 밑에 왜 그 눈 부시지 말라고 있다가 치코맣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붙이고 있었는데요. 가끔 시편 23편 그 1절도 적었습니다. 근데 그 팀 티보는 필리핀에서 선교하던 선교사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선교사 부부가 그 아내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세균 감염이 되어서 이 아이를 낙태를 시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서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그 아이를 건강하게 낳았습니다. 약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낳아가지고 집에서 홈스쿨링 하다가 아이가 미식축구를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에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보내져서 자기가 그 다니는 학교에서 굉장히 열심히 그 하였고요. 그걸로 인해서 자기는 그 아주 좋은 데로 그 갔습니다. 그 팀 티보의 그 별명 중에 하나가 티보 미라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부터 이 사람이 주전으로 뛴 게 아니라 콜업의 후보로 뛰었어요. 후보로. 근데 후보였다가 어떤 우연한 계기로 인해서 주전으로 뛰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주전으로 뛰었을 때 이 사람이 그냥 우승에 그거를 끈 게 아니라 거의 다 역전승을 이끌어낸 그 주역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역전승을 이끌어낼 때마다 뭘 했냐면 세러머니를 했는데 무릎 꿇고 앉아서 머리에다 손을 대고서는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바로 팀 티보잉이라는 그런 애칭이 붙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선수가 되게 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했지만 그거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감으로 인해서 그는 더욱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팀 티보는 티보 미라클이라는 그 별명보다는 스포츠 선교사라는 말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구원을 주신 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그 말씀을 들고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그 말씀을 들고 나가는 복음의 전도자 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